우리 인체 구조를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다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눈, 콧구멍, 귀, 손, 발,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입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인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입 조심하라, 입 조심하라 그런 얘기 합니다. 한번 나간 말은 뱉어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말 자체가 결국은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평가하는 때로는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춘추시대 때 진나라 헌공이라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여융족이라고 융족임 정벌에서 예쁜 여자를 잡아와서는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여희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는데요. 이 젊은 여자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원래 본부인이 있는데 젊은 여자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나이가 들면은 어린 자식이 더 이뻐 보인다고 점점 이 어린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낌새를 눈치챈 여희가 끊임없이 임금에게, 국군에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옛잎 송사라 그러네요. 헌공에게 백옛잎 송사를 해서 자기 아들을 이 후계자로 만들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태자를 제거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태자에 관한 나쁜 이야기들을 여희가 떠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태자를 모함해서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어린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신하들 사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어린 아들 둘이 다 살해당한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나중에 평론가들이 또 사마천을 비롯한 역대 평론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유의 그입 때문에 정확하게는 치라고 했는데 이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아가 화근이 됐다 해서 치아 위화라고 하는 네 글자로 여유의 그 말조심 못한 부분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객의 프라이버시나 고객의 정보를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그런 직업 윤리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조심 하나가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의 직업 전체의 생명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치아 위화라고 하는 네 글자로 고전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고객의 정보는 곧 여러분들의 생명과도 같다라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시면 되겠고, 말조심하지 못하고 남을 헐뜯는 말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자기 자식까지 잃어버린 춘추시대 때 여희라고 하는 여자, 치아 위화라고 하는 네 글자를 가슴에 담아두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고객들 대할 때나 또 여러분들이 일을 해 나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